하지만 결국 수달과의 만남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.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. 다음 날, 시간대를 바꿔 이른 새벽부터 일찌감치 길을 나섰는데요. 오늘은 과연 녀석들을 볼 수 있을까요? 이 정도 간절한 바람이라면 이루어지겠죠? 1시간 반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곳. 자이언트 수달의 또 다른 서식지로 알려진 블랑코 호수입니다. 이번엔 이곳을 지키는 관리인도 함께 호수 곳곳을 지켜봐 주기로 했는데요. 일단 아무거나 나타날 수 있으니까. 그렇게 얼마를 기다렸을까요? 호수 저편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. 그리고 수면 위로 살짝살짝 솟아오르는 둥근 머리. 자이언트 수달입니다. 아무래도 한 가족 같죠? 자이언트 수달은 보통 1.5m에서 1.8m까지 자라는데요. 모피를 노린 인간들의 남획으로 지난 1999년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됐습니다. 야생에는 5천 마리도 채 남아있지 않다고 하니 새삼 고생한 보람이 느껴집니다. 만우정글의 동물들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. 하지만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지켜본다면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동물과 인간과의 아름다운 거리를 둔다는 것. 그것이 만우정글에서 배운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. 그렇게 정글에서의 마지막 하루가 저물어갑니다. 정글 탐험에 이어 잉카 시대 이전에 화려했던 문명의 땅, 차차보얏으로 발길을 돌려봅니다. 차차보얏은 잉카 제국 이전
이 지역을 지배했던 차차뽀야 부족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.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잉카가 완전히 지배하지 못했던 용맹한 부족인데요. 이들이 두려워했던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은 지역의 명물로 꼽히는 곡다 폭포라고 합니다. 말과 도보로 밖에는 갈 수 없는 곳이죠. 오랜만에 말을 타려니 조금 긴장이 되는데요. 막상 말 위에 오르니 지금까지 봤던 세상과는 또 다른 풍광이 들어옵니다. 울창한 커피밭을 벗어나 곧바로 절경이 펼쳐집니다. 폭포까지는 이대로 계속 계곡을 따라 올라가야 한다는데요. 그렇게 얼마를 갔을까요? 지푸른 산맥 사이로 떨어져 내리는 거대한 물줄기가 눈에 들어옵니다. 곡다 폭포입니다. 이 주변에는 모두 22개의 크고 작은 폭포가 있다는데요. 그 중에서도 높이로 보나 풍광으로 보나 단연 으뜸인 곳이 바로 곡다 폭포죠. 최대한 폭포 근처까지 가보기로 했는데요. 말을 탄 지 1시간 반이 지나도록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습니다. 그리고 중간부터는 30분 이상 걸어 올라가야만 한다는데요. 엄청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. 이제 좀 있으면 폭포가 모습을 드러낼 텐데. 야, 배영 뽑고. 아, 나타났다. 울창한 삼림을 빠져나가자 아까와는 또 다른 풍광이 눈에 들어옵니다. 아라씨. 오. 와. 진짜. 알고 보니 좀 전엔 숲에 가려 아랫부분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. 곡다 폭포는 2단으로 이루어진 폭포인데요. 위아래 폭포를 합치면 그 높이가 무려 771m에 달한다니 대단하죠.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될 시점이다 보니 지금 수량이 딱 중간 정도라는데요. 우기 땐 더욱 장관이지만 폭포까지 가는 길이 너무 위험해진다고 합니다.